맛있는 녀석들에서 익선동 골목 특집이 방송됐다. 16일 오후 8시와 8시 15분 코미디 TV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334회에서는 익선동 골목 특집이 진행됐다. 첫 번째로 가본 곳은 리을 프랑스 가정식 전문점이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프랑스 가정식 메뉴를 먹어보게 된 뚱사. 처음에는 다소 낯선 유럽의 가정식 메뉴들이었지만 곧 적응을 마치고 폭풍 흡입을 시작한다. 먹게 된 식전 요리는 바로 어니언 수프. 프렌치식 어니언 수프를 완수품 맞춘 내 사람은 토마토 홍합찜과 커피 요트가 등장하자 멋들어진 비주얼에 깜짝 놀라며 감탄했다. 이어서 프랑스 소고기 스튜 베프 부르기뇽도 등장했다. 구운 소고기 부채살에 각종 채소를 넣고 조린 레드와인 등을 넣어 구워낸 요리로 감자 그라탱과 바짝 조린 소스를 부어 제공된다. 고기와 감자 그라탱, 버섯을 한꺼번에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사장님은 전했다. 계속해서 리필해 먹는 호밀빵도 넉넉히 가져다 주었고 이에 문세윤이의 환희에 웃었다. 소고기, 버섯, 감자라는 환상의 조합. 부드럽게 찢어지는 부채살에 김민경은 와 찢어진다라며 감탄했고 유민상은 프랑스식 장조림이네라고 말했다. 푹 졸여서 무척 부드러운 살코기가 인상적인 요리. 김준현은 맛있는데? 라고 감탄했다. 토마토 홍합찜의 신선한 해물 맛에 이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부채살에 졸여진 맛이 감칠맛을 자극했다. 이 또한 맛의 신세계라며 유민상은 고개를 끄덕였고 호밀빵을 좋아하는 문세윤은 베프부르기뇽을 얹어 소스까지 듬뿍 찍어 먹기도 했다. 김민경도 오픈 샌드위치 스타일로 요리를 즐겨보았다. 쉴 틈 없이 폭풍 포크질을 시작하는 네 사람. 소스와 같이 졸여 더욱 진한 맛을 자랑하는 요리였다. 진한 해산물 국물로 깊은 맛을 주던 타피오트와는 또 다른 맛이었다. 한식풍 문세윤도 사로잡은 꿀맛 요리. 버터를 다시금 쓰발라 먹은 문세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유민상은 익선동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인싼 녀석들 자기들만 그렇게 다 다녀오고 말이야라고 장난스레 분노했다. 이어서 문세윤은 또다시 빵을 리필했다. 이어 다음 음식이 등장했다. 이번 음식은 프랑스 채소 스튜 라타투이였다. 토마토 소스에 가지, 주키니 호박, 파프리카 등 각종 채소와 바질을 넣고 조려 만든 요리다. 김준현은 이거는 한나 그릇 달라고 할까? 라고 말해 웃음을 지었고 먼저 사장님의 팁대로 채소를 골고루 얹어 한꺼번에 먹어보기로 했다. 사자 리필 식전빵이 또 등장했고 상큼하고 담백한 라타투이를 올려 먹으면 또 다른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다. 호박과 가지를 토마토 소스와 함께 먹는 라타투이는 소박하지만 은근히 끌리는 가정식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항정실 스테이크도 등장했다. 수비드 조리한 스테이크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다음으로는 디저트를 먹으러 간 네 사람. 네 사람은 익선동의 아기자기한 플레이팅이 돋보이는 디저트 식당을 찾았다. 유민상이 한 입만에 당첨된 가운데 나머지 세 사람은 가마솥빵 카스텔라와 대나무 찐빵을 맛있게 먹었다. 유민상은 대나무 찐빵에 동생들의 요청대로 크림과 팥, 당근, 흑임자를 듬뿍 넣어 맛있게 밀어 넣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맛있는 디저트 먹방을 마친 네 사람은 이어서 매운 김치를 먹으러 갔다. 충남 대전의 한 실비집에서 내주던 매운 김치는 고기인 냉오겹살과 함께 먹으면 더욱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한다. 매운 꽃게 범벅까지 한 개를 주문을 완료했고 이어서 기본 밑반찬이 제공됐다. 디귿매운 김치 전문점에서는 매운 파김치, 배추김치 등 세 종류의 김치가 제공된다.
사과 퓨레와 과일이 들어가 은은한 단맛을 자랑하는 김치는 2, 3주 정도 숙성시켜 감칠맛이 폭발한다. 매운 김치를 한입 먹은 김준현은 얼굴이 금방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문세윤도 안절부절 못했다. 말 그대로 매운 김치니 초심자는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네 사람은 전했다. 김민경은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김치들을 먹어보고는 대박을 외쳤다.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와 8시 15분 코미디 TV를 비롯한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